통째 하나를 돕고 이게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생태처럼 부드러워요. 와 이거 봐. 이렇게 해서 장사도 돼요. 장사 50분 해요. 진짜 내가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반짝이 좋네. 3,000원? 야.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많이 튀겼어. 아이고 쌩쌩하네. 몸체가 2,000원인데 왜 이렇게 커? 어, 크다 이거. 아저씨 엄청 크네 동태가. 뭐 상어만해 상어만해. 안녕. 크다 저만. 이거. 야 크다 이거. 엄청 크다 이거. 동태니까 커야 돼. 동태 작은 마더도 크다 그거. 와 크다 이거. 되게 크다. 안녕하세요 화초장터입니다. 동태. 아 지금. 막 시장에서 사왔는데 이게 지금 다 녹였어. 이게 생태처럼 맛있게 끓이는 동태를 갖다가 생태처럼 맛있게 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줄게. 여기 우리 여기 지금 우리 농막이요. 지금 일하고 내가 빨리 해갖고 여기 같이 먹으려고. 예? 이게 큰 거 사와야 돼. 큰 거 이렇게. 이게 동태는 갈치하고 동태는 클수록 맛있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요걸 이제 손질하려면 봐보세요. 이렇게 동태를 사오면 여기다 이렇게 놓고 어거지를 넣어 이렇게 이렇게 놓고 내가 이거 했는데 다시 알려드리는 거예요. 소금을 소금이지 이거 소금 이렇게 한 반 주먹만 따가 이렇게 찌끄러 반 주먹만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걸 놓고 요걸 그러니까 저 오늘 저녁에 먹으려면 아침에 있죠. 아침 일찍이다. 이게 최하가 5시간 이상을 이 물에다가 서서히 녹아야 이게 살이 생태처럼 맛있다고. 그냥 동태 갖다가 냉장고 꺼내자마자 이거 툭툭 잘라다가 시쳐 먹으면 이 살이 퍽퍽해. 이게 살을 보드랍게 하려면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알았죠? 이렇게 이제 자 지금부터 이제 손질 이거 내가 이거 지금 물에다가 이렇게 지금 녹힌 지 지금 5시간 됐단 말이야. 5시간 됐으니까 요거 이제 저 비닐이하고 이제 이거 저 이제 비닐이하고 요거 이제 요거 깨끗이 씻어야지. 이제 지금부터 알려줄게. 이제 수세미 갖고 올게. 이거 내가 이거 손질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이렇게 통째로 사와야 맛있어. 갖고 여기 이거 비닐부터 잘라 이렇게. 자 비닐부터 다 잘라 이렇게. 비닐부터 싹 잘라 이렇게. 등어리 있죠 이렇게. 가까이 찍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등어리하고 이렇게 가위로 잘라 가위 이렇게. 자 이렇게 비닐을 깨끗이 닦아야 돼. 자 잘라야 돼. 이것도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자 이렇게. 가위로 잘라 이렇게. 이게 통째로 해야 맛있다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꽁치 잘라 이렇게. 이렇게 잘라고. 자 먼저 요거 철수세미 있죠. 요걸로 이렇게 제끼미 이렇게 철수세미 이렇게 비닐이 안 보이지만 이거 벗겨야 돼요. 이거 안 벗기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안 벗긴 맛없어. 이렇게 철수세미라면 잘 벗겨져 이렇게. 자 이렇게 철수세미 이렇게 닦아갖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 이제 자르는 법 알려줄게요. 자르는 방법. 자 소금 치우고 이러면 여기다 놓고 이제 자 이런 이렇게 가져가야지. 자 자르는 거요. 제일 먼저 요 주둥이 있죠. 주둥이 요 이게 요 주둥이부터 잘라낼게. 그거 이제 요거 보면요 요 아가미 있어요. 이렇게 아가미 이렇게 들어봐요. 이렇게 보여? 자 이렇게 아가미 이렇게 아가미 있잖아요. 여기 아가미 요거를 잘라고 이렇게 요거 이렇게 이렇게 큼직큼직 잘라요. 푹 녹혔잖아요. 이렇게 이게 한 토막, 두 토막, 세 토막, 네 토막 요거 다섯 큰 것들은 한 토막, 두 토막, 세 토막, 네 다섯, 여섯 토막 냈잖아요. 요 대가리가 들어가야 맛있어요. 요거 여기 아가미 있죠. 이거 아가미 이거 아가미 빼 이렇게 여기에 저 이 아가미만 빼는 거 있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빼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빼진다고 이렇게. 자, 이렇게 아가미 양쪽으로 자, 이렇게 아가미 요 주둥아리만 살짝 이렇게 갖고 요건 다 먹는 거예요. 요 애가 있잖아요. 애도 있고 요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가만 놔둬 이렇게
요거 보면 여기 잘 봐야 돼. 이제 이거 요 머리 자른 데 보면 이거 보면 쓸개가 있어. 쓸개. 요거 대가리 자른 데 있죠? 요거 아가미. 요 아가미 끝에 뭐 대가리 자른 데 이렇게 보면요. 여기 쓸개가 있다고. 쓸개가. 여기 쓸개가 있잖아. 요 쓸개. 요 쓸개. 쓸개를 따야 돼, 이거. 요거 쓸개. 요거 드문요 써도 못 먹어 이거요. 요거 쓸개. 요거만 따면 땡이야. 이제 더 이상 버릴 게 없어. 이제 요거 버릴 거 이거요.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놓고 아 이제 그대로 놓고요. 요 내장 있죠. 내장을 이렇게 갈르고 자 이제 요 내장 있죠. 내장을 이렇게 하고 여기서 빼 따로 빼 이렇게 따로 빼 따로 빼갖고 여기 있죠. 요거 작은 창자 요것만 버려. 요것만 이렇게 자 작은 창자 요건 버려야 돼. 자 요거 작은 창자 있어요. 요것만 버리고 요거 이제 요거 애하고 이렇게 빼 이렇게 빼. 자 요것도 손가락 놓고 이렇게 빼. 이렇게 맛있게 하려면 이렇게 빼야 돼. 자 이렇게 빼. 이렇게 놓고 그다음 여기죠. 여기 내장을 이렇게 쭉 빼. 자 이거 끓을 때 같이 끓으면 안 된다. 이건 나중에 넣어야 돼. 끓을 때 이렇게 빼. 이렇게 빼갖고 그냥 깨끗이 해야지 이제 이거. 자 요건 버립니다. 아가미하고 요 작은 창자 있죠? 요건 버리시라고 요거. 이렇게 해야 요것이 들어가야 맛있다고 요게. 이렇게. 내가 오리지널 알려주는 거요. 제대로 끓이는 방법. 요건 버려. 자 이거 버려. 버려. 자 버려. 자 요건 이제 옵니다. 끝. 이제 식어요. 이렇게 요거 식어. 넣고 여기다 식고. 자 식고. 이게 생터처럼 얼마나 맛있는지 보라.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깨끗이 돼요. 자 도마 깨끗이 기억 났네게 이제 이렇게 하고 깨끗이 홍합 있죠. 이게 홍합. 이게요 생태 아니 동태탕을 생탕처럼 맛있게 먹으려면 홍합이 꼭 들어야 돼요. 홍합은 참 중요한 게 여기 보면요 여기 보니까 이거. 요거 사오면 이거 따야 이거 뿌리. 이거 뿌리 따야 돼, 이게. 뿌리 이렇게 빼야 한다고. 이거 꼭 이거 빼야 돼요. 홍합 때, 이거 우리 다 땄어. 오케이. 자, 깨끗이. 자, 홍합이 요새 싸니까 좀 넉넉히 이렇게 하세요. 넉넉히. 홍합이 육수가 기가 막혀. 자, 요걸로 이제 한번 진짜 맛있어, 이거. 에이, 이거 너무, 이거 팍팍 씻으면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담았다가, 이렇게 치즈만 이렇게 막 살짝 이렇게. 이렇게 살짝만 입니다. 이거 아무튼 잘못하면 뭉개져요. 이거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썰어봐. 이렇게 자 도마 소독이요. 자 도마 소독. 자 이렇게 가스불을 땡겨놓고 이렇게 도마 소독. 이게 생선 잘랐으니까 깨끗이 닦고 소독해야 돼. 이렇게 이게 이거 세균 이거 싹 죽어버려. 깨끗 소독. 이렇게 소독.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지금 소독 다 했어요. 지금부터 이제 드디어 이제 깨끗. 우리는 이렇게 그러고도 안 치고 이제 이렇게. 자 지금부터 이제 자 이제 제일 먼저 무 대추 이렇게 예. 자 갖고. 숨성숨성 자 숨성 자 무 숨성 물을 제일 먼저 깔아. 물을 제일 먼저 깔죠. 시원하게 겁내기 시원해. 자 그 다음에 이제 홍합 씻어놓은 거 있죠. 이거. 홍합 씻어놓은 거 자 무 위에다가 바로 넉넉히 이렇게 무 위에다 자 무에다 넣고 이렇게 무 제일 밑에다 넣고 그다음에 홍합을 덮어요. 그다음에 이제 양파도 대충 그냥 숭숭 써 이렇게. 자 양파 그다음에 위에다 덮어 이렇게 촤매게 끌어. 자 그다음에 파 숭숭숭 다 굴러가. 자 파 숭숭숭 이렇게. 다음 이제 마늘 이제 자, 다 굴러간다 자,
이게 동태찌개에는 무하고 파가 넉넉히 들어가야 돼. 파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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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이거를 한 숟갈 대충 넣어. 마늘. 자, 마늘 대충 한 숟갈 마늘 넣어. 이제 자, 자, 이거 우리가 농사자 갖고 이거 좀 고추 있죠. 고추 청양고추 이거 한 숟갈만 딱 넣어. 그러니까 아, 우리는 얼큰한 거 좋아하니까 두 숟갈 고추, 풋고추 이렇게 저장해 놓고 1년 내 먹어. 이렇게 이 농사자 갖고 동태 이게 생태 맛이 나는 동태. 이렇게 이게 대가리가 들어가야 맛있어. 육수가 나와. 이렇게 아, 이게 우리 옛날에 이거 내가 끓여주면 얼마나 맛있는지. 이렇게 물 이렇게 이게 동태만 살짝 보이게 이렇게 이렇게 끓인 거 이렇게 물 넣고 여기다 또 꿀팁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야 얘하고 궁합이 제일 잘 맞는 게요. 사골곰탕인데 사골곰탕 야 육수 문제. 사골곰탕 하나를 이걸 세일할 때 우리가 지금 990원을 사왔어요. 알았어요. 이제 요 하나를 이렇게 뭐냐 이 국물이 진짜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끓여야 돼. 이거 990원 투자해야지. 진짜 내장은 지금 넣으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넣으면 안 돼. 이게 다 지금 넣으면요 팍팍 끓으면 이게 다 녹아 버리니까 이건 제일 나중에 여기다 놓고 이제 자 불 켜. 자 이제 이렇게 끓이면 돼. 이렇게 뚜껑 덮어서 이렇게 놓고 이제 이게 끓는 동안에 이제 양념을 해야지. 양념. 자 양념 자, 봐요. 이거 새우젓이죠. 새우젓 이거 새우젓 이거 양에 따라 넉넉 양에 따라 적당히 넣어요. 우리는 양이 많으니까 새우젓 한 숟갈이요. 새우젓 한 숟갈 한 수저. 자 고춧가루 식성에 따라 우리는 하나 두 개 세 개 우리는 네 개 내야 돼. 이제 양이 많으니까 그럼 식성에 따라요. 여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적어 넣으면 돼. 이제 요거 멸치 액젓 있죠. 요거 여기다가 보세요. 양에 따라요. 저 이게 원래 2인분에 이거 한 숟갈 넣으면 됩니다. 요건 지금 이게 보면 6인분이야. 이게 6인분 6명이 먹을 거니까요. 요거는 이렇게 하고 3숟갈입니다. 이게 2인분에 이거 요거 밥숟갈로 한 수저 넣으면 돼. 예? 이게 요거 우리는 3숟갈 요거 지금 소금 간 하지 마세요. 다 끓은 다음에 소금 간하세요. 다 끓은 다음에 괜히 미리 넣지 말고 이렇게 소금 그냥 저 천연 소금 있죠? 그걸로 간하시면 돼. 깔끔하게. 그거 이제 식성에 따라 조미료 좋아하시는 분이 있죠? 미원 있죠? 미원 그거 여기다가 좀 저 이게 업소에서는 식당에서는 내가 이거 친구도 알려줬는데 업소에서는 하도 조미료에 입맛이 이제 질들여져 있어갖고 조미료를 넣는다고 우리는 안 넣습니다. 근데 꼭 저 식자 같은 데는 조미료를 좀 넣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알았죠? 우리는 안 넣습니다. 이제 뚜껑 닫아. 이제 끓으면 이제 요거지. 요거 끓을 때 먹을 때 넣는 거예요. 바로 끓을 때 이거. 요건 자 이제 끓기 시작하네. 이제 이야 자글자글 끓네. 이야 이게 이렇게 국은 이게 몽땅 끓여야 맛있는 거요. 자 이렇게요. 자 지금 아 냄새 좋다. 이제 지금 소금 이제 지금이요 간을 살짝 보고 지금부터 이제 간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제 야. 간을 이제 소금간 있죠? 소금간을 이제 한번 하는 거 이렇게. 자 간은 이제 알아서 맞추셔. 이제 이렇게 생태같이 맛있는 동태찌개인데 생태같이 부드럽고 맛있게 끓이는 거. 아 기가 막히네 지금 국물만. 지금 이제 두부죠. 두부 이야 이거 보세요. 갖고 두부를 이렇게 이제 먹기 직전에 두부를 넣어야 합니다. 똥 상태 똥 상태 아. 그리고 식장에 따라 이제 어. 두부 넣고 야 옆에도 지금
같이 밥을 하다 보니까 얘가 시끄럽게 하네. 깨가깨가. 얘 있지. 얘는 여기다 콩 넣으면 가운데 이렇게 살짝 타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거 살짝 보여줘. 지금 섞으면 안 돼요,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놓아, 이렇게. 갖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내장 있죠, 이거. 내장. 이렇게 넣고, 그냥 뚜껑을 닫아놨어. 끓으면 먹으면 됩니다. 이야. 여기다 이제, 간을. 간을도 한번 이제. 한번 먹어봐야지. 아, 간이 맞아, 딱 맞아. 오케이. 이제 먹으면 돼. 자, 자, 한쪽에서 이제 국 떠야 돼. 이야, 홍합 보세요. 이거, 이야, 군태. 군태. 이야, 이거. 군태 하나를 돕고, 이게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생태처럼 부드러워요. 자, 이렇게. 두부도 하나 떠고. 자, 여 가운데 있지, 애. 애 놓은 거 있죠, 이거, 이거. 이걸 가만히 떠, 이렇게. 다 부서지니까. 애 있지, 애, 이거. 애. 내장. 살짝 떠. 야 이거 죽어도. 이거 내장, 내장. 살짝 떠. 자, 이제. 저리 갑시다. 야 저리 가서 먹어야지. 자, 다들 좀 기다려. 내가 먼저 맛보고 같이 먹게. 자, 이거 먼저 마무리하고 자. 예, 기가 막혀. 아, 이거 살이요. 생태살 같이. 아까 저 소금물에 푹 담갖고 5시간 동안 녹힌 거 있죠. 이거, 땡땡 거, 이거. 이게 생태같이 부들부들해. 와, 이거 봐. 내장이죠, 내장. 내장. 이거, 곱. 이것도 헌틀지 말고 나중에 넣어. 와, 이거 홍합하고 동태 5시간 동안 소금 살짝 뿌려갖고 물에다가 천천히 5시간. 만약에 5시간 이상 녹여야 돼. 이상 5시간 푹 담궈갖고 그러면 생태 맛이 난다고. 알았죠? 이렇게 기가 막혀. 이봐. 와, 홍합하고 이거 맞으니까 여기서 뻥 뚫려. 이렇게 한번 해봐요. 난 인사하고 나가야지. 이렇게 해서 장사도 돼요. 장사 50분 해요. 진짜 내가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진짜 인사, 인자. 자, 이렇게 했으니까, 혼자 마지막 개똥인데, 소똥인데, 다 불러가지고, 이게 몽땅 끓여갖고, 같이 먹자, 그래요. 하고, 누가 알려주냐면, 장돌뱅이가 이렇게 알려줬다고 그래요. 예? 얼른 가요. 아, 구독하고 딸랑딸랑 해요. 가요. 야!